오늘도 고약관님을 모시고 하는 책 소개 시간. 명저음 명저. 어우 나 이건 아직도 소름 돋아. 돌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고장까니가 함께하는 큐블리케이션 타임. 오늘 책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오늘 책은 한나 크리츌로 박사님의 운명의 과학. 이 책은 뭐 재미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뇌과학이어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뇌에 대해서 잘 알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 책은 또 유독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제가 책 이제 유튜브 제목에다가 써놨죠. 보수주의적 과학자가 뇌 신경과학자가 말하는 뇌 진짜 뇌과학 이야기. 그러니까 이분이 다른 뇌과학자에 비해서 상당히 스탠스가 보수적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과학자들은 이런 실험 결과가 나오면 장밋빛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반면에 이분은 팩트는 팩트대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 뇌 가소성 분명히 존재한다. 그다음에 분명히 변한다. 근데 오버하지 마라. 근데 깝치지 말아라.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딱 말해줘요. 그러니까 한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유전적인 부분은 유전적인 거다. 그거를 되돌릴 방법은 없다. 그러면서도 이분이 되게 뭐라 그럴까 되게 친절해요. 그러면은 유전 그래서 여기서 이게 아마존 가서 좀 혹평을 보면은 괜히 읽었다요. 다 결정되면은 뭐하러 읽냐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책을 똑바로 읽었는지 궁금한 게 예를 들어 여기서 비만 관련해서도 유전적으로 살을 못 빼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정확하게 이거를 딱 사형선고 내리듯이 내립니다. 그럼 슬프잖아. 내가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 좋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이어트에 안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전략을 갖고 가나 그런 것까지 친절하게 소개를 해줘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나의 한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좋은 전략이 나오는데 이게 개인마다 어떤 사람은 좀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려운 사람은 전략이 달라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근데 볼 수가 있겠죠. 항상 쓴소리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뭐 나는 그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믿으면 다 이루어진다. 난 그냥 그런 거 너무 싫어. 그게 아니라 좀 긴장감 있게 믿어야 되는데 막 그냥 100만원, 아니 1000만원 벌게 해주십시오, 1000만원 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 주문 3번 쓰면 이루어진다. 그런 거 엄청 혐오하시는 분이. 제가 이성적 몽상가 필요한데 그 중에 이제 이성적의 방점이 찍히는 책이 이제 이 책. 아 그래서 이 한나 크리츌로 이름 좀 어려워서 박사님 이제 고 작가님 잠깐 소개해 주실 건데 이분이 이제 박사님인데 캠브리지 대학교 나오고 그다음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사실상 포닥을 한 거기 때문에 스펙은 넘사벽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박사지만 스펙이 넘사벽인 분이에요. 잠깐 뭐 소개해 주시죠. 자, 한나 크리츌로 박사는 영국의 떠오르는 스타 과학자이자 과학의 대중화를 선도하는 유명 과학 커뮤니케이터이다. 그래서 해긴스인가 봐. 이 책 보시면 해긴스. 그 말씀 안 하셨어. 이 책을 보면 보통 누구를 인용을 하잖아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인터뷰를. 만나봐. 오늘 누굴 만나러 갔다. 오늘 누굴 만나러 갔다. 책이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기라성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알아서 다 만나서 정리해줬겠네. 꿀이에요, 꿀. 그랬죠. 런던 브루넬 대학교에서 생물학과 신경과학을 공부했으며 2003년 세계 학부상을 받으며 우수 졸업했다. 엄청 똑똑했네.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신경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캠브리지 대학 모들링 칼리지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후원하는 마음의 미래 연구소에서 연구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영국의 유럽의 저명한 신경과학자와 임상위로 구성된 유럽 다나 얼라이언스 포 브레인의 회원으로 선출됐으며 같은 해 네이처에서는 크리츌로 박사를 캠브리지 대학에 떠오르는 스타 생물학자라고 평했다. 끝났어. 네이처가 여러분 이제 사이언스와 절대적 양대 이제 과학 학술 저널이거든요. 네이처에서 그냥 딱 노미네이트 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냥요. 아, 이 사람이 실력이 없었으면 그 기사상 같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그러니까 해주겠어? 다른 거는 솔직히 내가 잘 몰라. 막 여기서 막 다 좋겠죠. 솔직히 공신력이 있고 권위가 있어서 다 그 영국에서 출판하는 분들이 써놓은 거겠지만 솔직히 난 잘 모른다 이거야. 네이처는 끝난 거야. 그렇죠. 네이처는 글로벌이기 때문에 그냥 끝난 거야. 그래서 아무튼 오늘 그래갖고 여러분들한테 진짜 뇌강 이야기에서 오늘 마지막에 핵심이 다 있는데 오늘 마지막에는 이 뇌과학 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뇌를 보호하는 꿀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뇌를 보호하는 꿀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그 전에 이 책이 얼마나 재밌는지 제가 맛보기 한 두 군데만 콕 집어서 얘기해 드리면은 이 책이 여러분 이제 목차를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목차를 보면은 자유의지냐 운명이냐. 그러니까 내가 진짜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를 그거를 되게 신경과학으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발달 중인 뇌, 배고픈 뇌, 보살피는 뇌, 지각하는 뇌,
인지하는 뇌, 그러니까 이제 믿는 뇌, 예측 가능하는 뇌, 협동하는 뇌. 이렇게 해서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뇌가 아까 신경과학으로 우리 진짜 우리 인생에 대해서 특히 자유의지나 우리가 어떤 뭐 선택,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그 개인이 살아갈 운명에 대해서 정말 이빨만 까는 게 아니라 정말 과학적 근거를 잘 들이대면서 먹는 거, 사랑하는 거, 우정, 그 다음에 뭐 정치 성향,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예, 뇌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성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런 거에는 개인 썰 푸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그거를 하려고 과학 자료, 그 다음에 자기 연구 자료를 내면서 자기가 모르는 분야는 그 각 분야마다 최고 대가가 있거든요. 그분들을 만나러 다녀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기 빅토리아 교수님이라고 한 분 나오시거든요. 56쪽. 빅토리아 교수님은 그 어린이 뇌 발달에 이제 유아 어린이 뇌 발달에 아마 캠브리지일 거예요. 제가 좀 그 정보를 안 틀리기 위해서 캠브리지에서 교수님을 하고 계시는 이제 전 세계 최고 권위자 중에 하나인데 그분을 만나요. 근데 여기 이제 한나 박사님도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자기 아들한테 써먹어야겠다.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만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냥 다 때려치고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물어봐요. 대화를 그러니까 딱 빅토리아 교수님이 딱 한 문장으로 얘기해 줍니다. 대화를 오지게 많이 해라. 그러면서 그냥 단순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 아기에게 말을 하면서 아이를 똑바로 쳐다보면은 아기 학습 속도가 빨라진다. 이걸 뇌과학으로 구구절절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은 빅토리아는 아기와 부모 실험 참가들에게 뇌파 검사 모자를 씌워서 이것을 발견했다. 그냥 뭐 여러분 눈을 쳐다보면 그 상대방이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딴 말이 아니에요. 뇌파 모자를 씌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디가 활성화되고 애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를 다 측정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기야 말을 하면서 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뇌파 패턴 동기화에 도움을 주어서 아기와 부모가 비슷한 방식으로 정보를 걸러내고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 수 있다. 빅토리아 연구는 아기의 언어 습득에 대한 고치 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래 이거 아기한테만 적용하면 되냐? 꿀팁 나오지? 아니, 꿀팁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진짜 꿀팁 나옵니다. 네. 그래서 흥미롭게 텔레비전을 통한 목표 노출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는 뭐 완공 때도 우리가 배웠죠. 뇌파 멍 때리는 걸로 나온다니까요. 그냥 TV 봤을 때 TV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멍 때리는 거예요. 왜? 고치가 안 되는 거예요. 고치가요. 피드백이 없으니까. 근데 피드백 중에 넘사벽이 아이컨택이라는 거예요. 아이컨택. 근데 뭐다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동기화된 뇌파의 실시간 피드백 루프다. 이러한 발견은 학습에서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점점 디지털화되어가는 세상에 더욱 그렇다. 이 영향력은 언어 습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꿀팁! 성인들이 합창을 할 때나 집단 안에서 토론을 할 때 시선을 접촉하면서 하면은 응집력이 대단히 향상된다. 내가 이거 보면서 그 듀엣은 아무나 하지 않잖아요. 고수들이니까 왜냐면 혼자 잘하는 거는 할만한데 화음으로 시너지를 만들어내게 하는데 그거 막 이렇게 막 우리나라 가수들도 외국 가수들도 듀엣 할 때 이제 막 지그시 쳐다보면서 하잖아요. 아, 이 새끼들 내가 알았구나. 몸을 안 갖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근데 의미 있다는 거를 내가 밝혀준 그러니까 거예요. 체화가 돼 있는 거구나. 나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여기서 되게 이건 되게 잘 활용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면 야리냐 이거거든요. 그렇죠? 뭘 야리냐 이거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되게 여태까지 이 패턴 이거 뭐야? 패턴 뇌파의 실시간 피드백 루프 그 다음에 이제 패턴 동기화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대화법이었다. 이걸 저는 되게 크게 깨닫고 근데 또 문화라는 게 있으니까 또 그냥 생뚱맞게 쳐다보면 야리냐 이거거든요.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 한나 박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아들한테 바로 갑니다. 그래서 아들을 눈을 아주 야리면서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들이랑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거부를 해요. 엄마 쳐다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상호 합의가 없으면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한나 박사님이 되게 시크한데 되게 웃겨요. 여기 하나 더 나와요. 게다가 성인 외국어 학습할 때도 눈을 마주보고 선생님과 하면은 학습 효과가 올라갑니다. 네, 진짜 그게 되게 중요하고 이제 두 번째 꿀팁으로 넘어가면은 아 여기 기가 막힌 뇌과학 실험들 많이 나와 진짜. 여기서 그거예요. 일단은 이때 다음에 얘기할 건데 그냥 그거예요. 여기서 한나 박사님은 예? 그거예요. 자기는 신경과학자이기 때문에 유전자로 결정된 건 끝난다는 거예요. 사실요. 어느 정도로 여러분 유전자가 무섭냐면 저는 솔직히 놀랐어요. 동성애도 여기 나오거든요. 그럼 동성애는 되게 특이한 경우잖아요. 왜냐하면 주류는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진화론 쪽에서도 좀 안 맞는단 말이에요. 동성애는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그렇게 먹어서 그런 거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유전적인 부분도 크다는 거예요. 그지. 어. 나는 깜짝 놀랐어. 여기서 초파리 실험을 하는데 초파리한테 특정 유전자를 조금 변형시켜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그거예요. 이 초파리 갑자기 동성 초파리한테 가서 막 비비고 막 구애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생각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후천적인 부분이 중요하나를 아주 이게 거대한 실험이 있었어요. 외국에서 설문조사인데 300명이 넘는 노인들의 전체적인 건강을 20년 간격을 두고 측정을 한 거예요. 이거 되게 금수강산이 두번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990년부터 93년 사이에서 요즘 이제 90년대생들이 태어난 그때부터랑 그때 노인들이랑 2014년, 2014년의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비교해 보니까 어떠냐? 지금 노인들이 기억력도 훨씬 좋고 더 행복하고 사기도 더 높았다. 로지어는 교육과 공중보건 수준이 느리지만 꾸준히 개선되어옴에 따라 노인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해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는 노년기의 인지 변화 속도가 고정불변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로지어는 이렇게 말했다. 바꿔 말하면 두 세대, 20년, 두 세대 사이에 의미 있는 유전적 변화가 없었음을 고려하면은, 왜냐면 여러분, 진화는 그렇게 빨리 되지가 않거든요, 20년 그렇지. 동안. 유전자 변이는. 근데 분명히 인지력도 향상되고 행복해졌다는 거야. 뭐냐? 이런 큰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전적으로 환경적 요인이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나는 이 한나 크리츌로 교수님의 동의 안 하는 부분도 조금 있어요. 그래도 그래요. 예, 근데도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자기가 뇌과학자가 아니라 신경과학자라서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말해주면 딱 받아들여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다고 말하지만 긴건 기라고 또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나 과학자님이 박사님이 딱 정확하게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는 꿀팁 6개를 말해주는데 여기서는 또 여러분이 지적 쾌감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6개 말해주면은 이제 신체 활동을 활발히 하라. 이거는 뭐 움직임 힘에서 우리가 이미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를 비롯해서 나이를 먹고 있는 거의 모든 신경과학자들은 달리기를 한다 그래요. 왜? 뇌세포를 가장 빨리 살릴 수가 있으니까. 뇌를 아는 사람들 뭐를 한다? 달리기를 한다. 그럼 우리 달리기 하나 우리 달리기 하면은 뇌과학자 그 빙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과학자가 그거를 수천 건의 논문을 읽고 얻은 노하우를 우리 쏙 빼먹을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저이책 읽고 지금 아파트 오르기 더 열심히 하고 있어. 요즘 사이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요즘. 움직임의 힘 읽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 그다음에 저뿐만 아니라 제가 요즘에 하도 이거를 말하니까 우리 와이프랑 장모님도 아파트 오르기를 하고 있어요. 네. 둘이서 같이 해요. 그래서 신체 활동을 하는데 뭐 달리기뿐만 아니라 걷기, 수영, 자전거 다 그냥 일주일에 움직임? 세번 30분 정도만 해주면 좋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잠을 잘 자라. 숙면의 모든 것에 나오는 거죠. 네. 뭐 잠을 잘 자라 이제 구구절절 나오는데 잠은 또한 면역계에서 낮에 동안 만들어진 독소들을 청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이게 뭐죠? 글림프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이게 봐봐. 그러니까 잘 따라온 졸꾸러기들은 여기서 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책을 되게 빨리 보거든요. 네, 파는 맞아요. 내용이니까 그렇죠. 우리는요. 네. 근데 이거를 이 책, 그러니까 이 책이 좀 압축판이에요. 이건 되게 꿀 빠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이 잘 책을 읽었으면 여러분이 정말 아 여기서 연결이 되는구나. 5권 중에 나온 내용이니까. 그다음에 사회 활동을 활발히 유지하라. 이거는 또 뭐예요? 여기서 이제 뭐 구구절절 설명이 나오는데 움직임 힘이 뭐가 나와요? 그냥 운동할 때마다 같이 할때 훨씬 효과가 크다. 배가 된다고 나오죠. 이게 뭐 우리는 더 자세하게 읽었기 때문에 잘 따라온 졸꾸러기들은 뭐 그냥 안 하면은 바본 거야 내가 볼 때. 여기서 또 웃긴 게 뭐예요? 잘만 따라온 친구들은 바본 거예요. 잘만 따라온 친구들은 바본 거예요. 예? 그 나는 아 우리 졸꾸러기들이랑 같이 노래방을 한번 가야 되나? 나 계속 그 생각을 해요, 진짜. 아그 아니면 이렇게 탄청 같은 데다가 앰프가 타놓고 다 같이 떼창을 해야 되나? 예? 함께 노래 부르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요. 신체 활동을 활발히 하라. 뻔한 얘기 이딴 소리 하지 말고 해요 좀. 아파트 좀 오르고 하세요. 예? 그다음에 잠을 잘 자라. 좀잠좀잘 자세요 제발. 자기 전에 핸드폰 좀 만지작하지 말고 자기 전에는 핸드폰 최대한 멀리 하고 그냥 잠안 와도 이렇게 눈 감고 생각도 하고 명상도 하고 그러세요. 저는 잠자기 전에 복식호흡을 얼마나 오지게 하다 자는지 몰라요, 진짜. 그다음에 사회활동 이건 여러분 진사회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 DNA에 여러분 진사회성으로 박혀 있는 게 미니멈 30만 년이라니까요. 뭐 어디를 잡냐 하지만 미니멈 그래 20만 년은 뭐 이거는 이견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식생활을 점검하라. 심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은 인지 건강에도 좋지 않다. 이거는 뭐 심혈관 건강은 뭐예요? 스케일에서 우리가 암이 제일 무서운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심혈관계 질환이 제일 무서운 거라니까요. 암 다 때려잡아봤자 심혈관계보다 반도 안 늘어 우리 수명이요. 우리 이거는 난 스케일 읽었으니까 바로 이해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쭉쭉쭉 나와요. 뭐 먹으라고 이제 뭐 동물성 지방 가공식 과도한 설탕 이거 다 어디 나온 거죠? 당뇨고랑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에 딱 나오는 내용이죠. 야,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큐브리케이션 좀 누적이 됐잖아요. 이 사람이 뭐야 그 건드리 박사 건드리 박사나 그런 사람 짜고 썼겠어 이거를요? 이 사람 영국 사람이 그 사람 미국 사람인데? 그래서 다양한 책을 읽는 게 중요하냐면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같은 얘기를 하면 그것이 신빙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는 뇌세포 여기 생성 안 된다고 막 그거 사기라 그런 사람 보다 무슨 깡따구로 그런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다음에 공부를 계속하라. 이거는 명저 있죠? 한국 사람들이 쓴 거 완벽한 공부법 거기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뭐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라.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긍정적인 마음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기 기억력이 나쁘다고 믿으면 기억력이 더 빨리 감퇴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 나는 원래 기억력이 좀 나빠. 나는 뭘 해도 안 돼.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니까 뭘 해도 안 된다는 거 그게요. 그다음에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까봐 길을 못 찾을까봐 걱정이 돼서 새로운 사회 활동을 피하기 시작하면 기능 감퇴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신건강이 좋으면 인지건강도 좋다. 기분이 우울하면 운동을 하려는 동기도 운동을 통한 즐거움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자신을 돌보거나 사람을 만나러 다니기 힘들어진다. 여기서 포지티브 피드백이 명확하게 설명된 거야. 그래, 마음가짐은 좀 애매모호하다고 쳐. 근데 마음가짐이 그러면 운동할 동기가 줄어든다니까요. 근데 운동을 안 하면 어때요? 여러분이 더 뇌세포를 살릴 수가 있는데 뉴런을 더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해마에 그냥 BNP 그 신경뇌 유래 유전자인가 BNBF BDNF인가 여기서도 또 나와요. 우리 완벽한 공부법 했던 얘기 해마에 도움되는 얘기 또 나와요 여기서. 내가 자꾸 정확하게 이름을 못 했는데 여기는 공부 얘기니까 내 기억이 나빠 그럼 공부를 안 하겠지. 안 하면 더 머리가 나빠져. 이게 이제 악순환이 돌아가는 거지. 여기 또 나오잖아.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일기를 쓰면 아침에 일어날 때 더욱 동기가 부여된 기분을 느낄 수 있고 그 전날에 경험했던 모험을 다시 시도하거나 새로운 모험을 추구하고 싶은 열매 베스트셀프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잖아요. 베스트셀프에 나온 거잖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뻔한 거 안 한다니까. 저랑 고양학과님은 쓰진 않아도 얼마나 서로한테 우리가 감사한지 그렇지. 그거를 구구절절 얘기하는지 몰라요. 오늘도 만나자마자 저 고약관님 집 갔다 왔거든요. 우리 고영성이 출세했네.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고 계속 그러면서 며칠 전에 고작관님 엄마가 집에 왔다 왔거든요. 정확히 나를 만나서 출세했네. 나를 만나서 출세했네. 그거는 좀 나한테 고마워야 될 부분이야. 그래서 만나고 나한테 고마워. 나한테 고마워하는 거래. 근데 아무튼 또 고약관님의 엄마가 새로 이사 온 집 왔다 가셨어요. 보니까 너무 그냥 집이 왜냐면 가면은 이게 내가 갔다 왔는데 이 창밖을 보면 이게 뭐 풍경화? 이런 거 수채화를 해놓은 것 같아요. 날씨 좋은 날은 진짜. 자연과 뭐 이렇게. 아 자연광이 뒤지고 그러면서 그 녹색광이 뒤져 진짜. 막 피토친드가 막 샥 막 이렇게 날아오는 느낌이야 진짜. 아무튼 진짜 저희랑 고양학과님은 거의 매일 감사함을 그렇죠. 표현해요. 매일. 매일 농담 안 하고 만나는 날은. 진짜. 아무튼 여러분 이 운명의 과학은 이게 막 그 저번 거 보이시죠? 꿀팁으로 꽉꽉 차 있고 이거는 좀 독특한 과학책이라서 뇌과학을 좋아하신다는 분들은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분은 엄밀히 말하면 뇌과학자가 아니라 신경과학자라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찾으러 다닙니다. 왜냐하면 또 뇌만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여기 기라상 같은 분이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인터뷰하면서 또 어떻게 자기는 대처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쭉 얘기하시면서 뭐 아무튼 되게 보수적인데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그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나 뭐 신박사님이나 우리가 뇌과학책 많이 읽어서 가끔은 뭐 깊게 들어가면 또 어려워. 네, 어렵죠. 막 너무 뭐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분이 좀 뛰어난 게 뭐냐면 핵인싸의 그걸로 인터뷰를 하잖아요. 인터뷰 구어체로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딱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정말로 유명하고 뛰어난 그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으로 정리를 딱 해주시기 때문에 거기 우리는 쏙 빼먹기만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보수적이면서도 되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많이 줘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런 베스트셀러를 신봉하는 게 아니라 공신력 있는 기관이 되게 권위 있는 기관이 상을 주는 거는 전 되게 신뢰해요. 왜냐면 논픽션은 특히 그렇지. 논픽션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책은 되게 그냥
전문가가 아니면은 이 책이 좋은지 안 좋은지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왜냐면 이렇게 일단은 책을 읽는데 몇 시간이 걸리잖아요, 최소한. 그거를 체계적으로 본 다음에 이거를 딴 거랑 레퍼런스를 두고 비교해서 이게 탁월하다는 거를 찝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분이 제가 뭐 책은 몰라도 이 한나 크리츌로 박사님을 누가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선정했냐, 네이처라니까요. 이 분들도 네이처에 논문 쓰는 게 꿈이에요. 여전히 꿈이에요. 네이처는 워낙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에디터 통과가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왜냐면 네이처는 에디터 자체들이 똑똑한 사람들이라서, 일반 저널은 에디터는 그냥 솔직히 그냥 일반 교수님들이 의무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패싱하고 말아요. 근데 네이처는 에디터가 레프리한테 영향을 주는 몇 안 되는 저널 중에 하나예요. 이제 상위 저널에 가면은요. 그래서 레프리가 리젝을 해도 에디터가 통과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레프리도 여러 명 붙고 그런 저널인데, 거기서 이 한나 크리츌로 박사님의 교양서를, 대중서를 인정을 하는 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진짜로요. 아무튼 여러분, 운명의 강학은 정말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재밌고 너무 유익하니까, 저희가 그래서 여기 또 재밌는 내용이 많거든요. 다음 편에는 좀 뇌과학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아주 재밌는 사진이 한 장 나옵니다, 여기. 그거 중심으로 또 꿀팁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